이제 재무관리로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신 연대가 한참 이제 나라가 일어서던 시기고, 그 시기 또 남대구 부총리시죠. 네, 부총리. 그 당시 장관 때. 예.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한번. 처음에 이제 내각기획통중앙실이 있었어요. 내각기획통중앙실이라는 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모이고, 거기 저희, 건의사항이 뭐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정희 그 당시 최고회의 의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1962년부터. 62년부터 내가 거기 가서 있다가, 66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그것도 5개년 계획사고를 이게 사무관을 하나 파견해 달라고 해서 청와대에 내가 파견돼 갔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서 사무관이 그냥 전부가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게 해놓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수시로 나와서 저 확인을 하니까, 그걸 각 부처별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있다가서, 그 다음에 진행상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물으면 이건 뭐라고 하는 거를 그저 모시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 서봉규 씨라고 하는 정무수석, 그분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날 보고 같이 재무부로 가자. 그래서 재무부에 왔는데, 재무부에 와서 처음에 온게 제가 이재 이과장을 했습니다. 이재국에. 이재 이과장이 그 내자동원을 주로 하는 저축과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자동원. 내자동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국내 돈이 없어서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의자, 시설재는 전부 외국에서 뒤로더라도 운영자금이 뭐니 내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먼저 내가 오기 전에 그저 실시한 게 뭐냐면, 은행에 역금 제도를 써. 역금리라고 그런 거는 예금금, 원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원래 예금을 비싸게 받고 대출을 낮게 해줬어요. 그럼 뭐 은행이 이거 뭐저저저 차액은 물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예금을 30%에 받아서 24%로 대출을 해주고 26%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이거를 결론은 저 은행이다 부담을 해.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이익이 안 났어요.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배당을 못 하고 정자가 안 됐어. 정자가 안 되니까 은행 규모가 안 커졌어요. 안 커졌을 때 어떤 기업체 회장이 은행에 그다음 시중이 나만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에 부잣집 아들 말에 서울에 공부시켰더니 그저 아버지 너무 무식하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자동원을 해서 뭐 저축 확대이고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았어요. 저축 확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뭐 어린이 저축은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2차하고 3차 할때참 이제 처음에는 1차 산업 중심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평균 성장률이 한 10% 이상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초년도에 뭐 외화 1인당 뭐 GNP가 얼마가 된건뭐 말씀드릴 것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1과장을 할때 남도구 저 씨가 재무장관이겠어요. 재무장관이 그 양반이 내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닐 때 행정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배웠는데, 그 양반이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저 내용을 아주 저잘 하셔. 그랬더니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교수단에 들어있었어요. 그 평가 교수단이 계획 사업 중에서 이거는 말이야 저희 잘못됐고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최고위에 가서 브리핑할 때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걔 중에는 말이야 장관들이 3스타, 2스타 이런 분들 말이야, 뭐 그거 아니고 그런 말이야, 박정희 그때 의장은 말이야 좀 세게 좀 들으세요 소리 이렇게 지르고서 그럼 직선에서 했어요. 그 양반이 그렇거든 분인데, 내가 저 일과장 때 장관이 됐는데,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서 주로 한게 처음에 금융산업을 완전히, 금융산업 정책을 이게 전부 바꿨어요. 법도 고치고 제도 고치고, 그거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뭐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 한국은행만 알고 다른 사람들 별로 잘 정책 방향은 몰랐는데, 그분 오셔가지고 심지어 개수를 집계하는 포맷까지도 양반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해서, 그래가지고 과제를 주면요. 양반이 과제를 주면은, 보통 국매에 갔다 오고 해서 3시쯤 이렇게 주면은, 그날은 밤새는 날이에요. 밤새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우리 밤을 샜어요. 나는 평소에도 7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7시 이후에 출근해 본 적도 없고, 9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면 그날 과제를 받은 날은 그냥 전부
다른 사람들 퇴근하기 전에 필요한 자리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그날에 여기서 짜장면 뭐 9명 짜장면 9그릇 시켜놓고, 그리고 의자에 또 차트사를 불러다 재워놓고, 차트사를 써가지고 사니까 차트는 또 요만하게 또 쓰는 게 또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7시에 이제 저 청진동에 가서 우리 해장 먹고 와서 있으면은 장관 오시면 보고드리면,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사인하고 딱 오면은 와서 수고했어 하면은 밤새 피로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이제 수없이 반복했죠. 그때, 조직도 많이 만들었고, 참 제도도 많이 고쳤어요. 박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연배가 한 몇 살? 제가, 저 청와대 있을 때 과장 때니까. 예. 과장 때니까, 과장이면은 67년이면은 에 33년을 빼면 30대죠. 30대고 그 이제 박 대통령 그 당시에 한 50대. 50대고. 50대. 그 어떤 인상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저는요 그분은 경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봤어요. 경제개발계획 이외에는 말이요. 아니 심지어 이제 내가 저 우선 사황실에 딱 들어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사무관인데 가면 그분은 이건 말이야 이게 왜 저, 내가 준 공식 갔다 왔는데 아직도 97%야. 그런 말이야. 이게 뭐 그냥 아주 진땀이 쭉 나잖아요. 그럼 부처에다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 그 자금 집행이 아직 좀 덜 됐기 때문에 자금 집행한 거고 준 공식은 어제 했으면, 각각 그 준 공식은 가셨으면 자금 집행이 좀 덜 돼서 몇시가 97% 됐으면, 아, 그래. 내가 어제 준 공식이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싹 가시는데, 그냥 수시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 틈만남을 와서 프로젝트 하나하나 별로고서 예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는 왜 그래 왜 그런지 알아봐요. 그럼 그걸 문제를 체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재무부에 왔을 적에 그 한 번은 수출학 대회를 하는데 수출학 대회를 하면은 저기서 이제 저 기업체 대표들 뭐 국회 그 간부 요직 간부들 장관들 이렇게 저 테이블에 앉았는데. 나는 그때 과장이니까 서류만큼 들고서 질문 나누기 대비해서 이렇게 있다가서 끝났으니까 문, 현관에 이렇게 장관 나오시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 걸어와. 어디로 가시나. 나한테 와서 수고했어. 그게 뭐냐. 수출 지원을 좀 열심히 좀 더 해라. 그런 얘기야. 그냥. 그게 실무자들이 금융을 자꾸 왜냐면 수출 단가를 갖다가 좀 비슷하게 좀 빌려주지 않고 통화 증발을 막느라고 자꾸 이거 하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실무자한테. 그렇지. 청 부탁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그 나 청와대에서 얼굴도 알지만은 얼굴도 뭐 데리고 있는 그 사무관들 잘 그 나 안면은 있겠지. 안면이 있으나 그래도 또 이제 재무부에서 실무자한테 와서 좀 수고했어. 그리고서 이제 가시는 거를 봐서 관리들 사기 문제도 상당히 그저 생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저 기업체들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기업체들 얘기는. 무조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도구 장관 보고는 수고는 너무 좀 짜지 마라. 긴축을 너무 하지 말아라. 긴축을 너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은요, 우선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중화공업 뭐 건설할 때, 그 전에 중화건설할 때 우리가 저 방위세라는 게 있었어요. 방위세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저희 국방력이 이북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7개국을 만들었어요. 7개국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 자원 조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위세 이런데 뭐 여야가 반대가 많았어요. 내가 많았는데 만들어서 그걸 5년 정도 하려고 그런 거를 15년 동안 해가지고서 그 소득세에서 이제 그 저 20%씩 뛰어가지고서 그 방위세를, 방위비로 나가는 거거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북보다 국방력이 강화된 다음에 돈이 남아서 그걸 중화공업으로 돌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장관이 청와대에서 오시더니. 이제 중화공업 시작할 때. 네, 중화공업. 그죠. 네. 네, 그때. 그 부분 좀 더. 네, 중화공업을 말이죠. 박 대통령이 재무장관 안 불렀어요, 처음에. 안 부르고. 반대할 거니까. 그렇지. 돈 없다고 반대할 거니까. 안 부르고, 오원철이라는 사람하고 김정림 실장하고 세 분이 하신 것 같아. 세 분이 상공부에서 온, 세 분이 해서, 하당이 김정림, 오원철,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이제 윤곽이 나니까, 그 다음에 재무장관 부른 거예요.
최문 장관이 가니까 가서 우리가 저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니까. 이 양반도 경제학자가 뭐 중화공업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아는데, 카카, 저도 지금 우리 경공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부착해서 중화공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전적으로 저 찬성입니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일본이 중화공업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2차 패망 후에도 중화공업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건 국운을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건 꼭 해지되겠다. 그게 어떻게 자원을 마련해보라. 이래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나오셨어. 나왔는데 날 저 이적장 때 불러가지고서 이거 저 무거운 짐을 하나 가졌다고. 근데 그게 저 뭔데 중화공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재원이 얼마나 그걸 모른대. 재원이 얼마인지 모른대. 하여튼 많이 재원 많이. 그러면서 날 보고 그 외 연금, 기금, 뭐 각종 여기저기 기금들 남는 거 그거를 돌리면 안 될까? 일본이 그걸 돌려서 저 산업화 자금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관님, 그건 벌써 이미 예산국에서 그거 남아 돌려서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있고 남은 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낸 것이 저 국민투자기금법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주로 은행에 저축예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축예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희 20%를 띄워서 20%를 띄워서 그거를 저 중화금 채권을 인수하게 하고 채권 인수 저 자금을 은행은 조달 코스트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조달했으니까 은행에 그걸 15%를 조달해서 예금했으니까 15% 손해는 안 보고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체 중화금 기업체에는 9%에 빌려줘서 그럼 6%가 모자라잖아요. 6%를 그럼 정부에서 보전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걸 갚아줬어요. 네. 그래서 그 중화공업 자금이 조성이 돼서 중화공업 육성을 저기 한 거예요. 네, 간단히 얘기면.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남대구 부총리의 회고록에서 읽었던 건데 네. 남 부총리가 그 상사로서 박 대통령을 생각할 때 뭐 오늘 이렇게 아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하더라도 하룻밤 새고 나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임자가 올랐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바꾸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그게요. 처음에 남종진이가 날 보고 하신 얘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평가교수단 했다 그랬잖아요. 5개년 평가교수단을 하다가 그 기획조정실장이 그저 대통령한테 남교수는 요번으로서 끝입니다. 그저 스탠포드에 공부하러 간답니다. 왜? 그러더니 그러면 청와대를 불러드래요. 불러서 가니까 그저 미국에 뭐 간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 1년 동안 있다 올라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노모가 계셔서 그냥 여기 두고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떡 눌러가서 비서실장 불러가지고서 남 교수 저 가족도 어른이 두고 왔는데 좀 가심가지라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네 공직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냥,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나 가르치나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집을 수리하려고 그 큰 작업복에다가, 저기 장화 신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승윤 씨가 이제 어떻게 연락을 받고서 백방으로 찾아도 못 찾겠다고, 근데 집 수리하는데 왔더래요. 와서 빨리 타라고, 이건 왜 그러냐. 청와대에서 들어오란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통화시켰더라도 만약에 공직을 맡으라고 하면 어떻게 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대통령이 허리문 했지? 무슨 소리를 냐고. 이승윤 씨가. 이승윤 씨가 허리문 했지? 그런 이제 듣고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임자도 이제 좀, 좀 당해보라고. 나한테 그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의장 때 좀 당한 게 다 했는데, 임자도 좀 당해보라고. 그럼 제목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운데.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래 와가지고서 국가장관 쭉 한 줄 서서 저 인사를 하는데, 나보더니 지금 뭐 맡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일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처음에 구상해가지고 한 금융산업에서 전부, 90% 이상이 전부 내서가 안 됐어요.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어떤 때 이제 골프 치고 들어와가지고 때도, 우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가지고서 일요일 날 밤에 갔다 보고 오잖아요. 그럼 미안하잖아. 밤에 와서 보거든요. 그럼 저희 그
이 양반이 뭘 주긴 줘야 되네. 처음엔 양주 한 병씩 주더니 양주 떨어지고 또 와인도 한 병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논리 안 맞으면 무조건 노예예요. 한 가지 예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은행장을 좀 이번에 유임시키라고 그랬어요. 박 대통령이. 남대구 장관한테 좀 유임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하하, 그건 안 됩니다. 금융질서. 그 앞에서. 응. 금융질서 문란해서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백남옥 씨가 이제 의장인데, 백남옥 의장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장관 의사를 100% 들어주는 거예요. 대단하네. 네. 어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희 대통령 이야기는 누가 그 안 들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다만 그 사람 박 대통령이 부탁하는 게 몇 가지 있대요. 가면 빼랍을 이렇게 해가지고 3스타 이상 군인 예편한 사람들 그걸 이력서를 한두 장씩 준대요. 한두 장씩. 이것 좀 어떻게 일자리 좀 마련해 주라고. 그래서 재무부 산하에 그 당시 협회장이 많았습니다. 협회장이 군인이 많았어요. 협회장은 뭐 군인이 해도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보협회 무슨 뭐 손보협회 무슨 뭐 회장도를 군인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인사도 보면요, 금융기관이 자본이 많거든요. 내 이재 국장을 하면서 단 한 명도 내가 임원을 내가 안 시켰어요. 난 못 시켰어. 시키려고도 생각 안 했지만은 장관이 그런 기회를 안 줘요. 그렇게 치열하구나. 네, 왜냐하면은 은행장 보고 요번에 임기 도래된 임원들 명단을 가져라.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학 가져오면 100% 단 한 명도 바꾼 거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뭐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 보고 오고서 그럼 그대로 해요. 그럼 금고에도 넣어놨다가서 그 다음에 주주총회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가운데 누가 거기다 개입할 수가 없어. 다만, 은행장 인사 때는 나하고 의논합니다. 은행장 인사하고 차관 인사 때. 은행장 인사하고 차관 인사 때 나한테 의논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한 번 시중은행장,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내가, 장관님,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은행들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럼 지방은행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 만에 시중은행장도 한번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지방은행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대구은행인데요. 대구은행장 가보셨지만 그 사람 성실하고 잘하잖아요. 은행계 출신이고 좋은 은행 출신인데 그렇지. 그럼 그 사람 이력서 좀 가져라고. 그래 이력서를 갖다 드렸더니 대통령한테 가져가니까 한 말이야.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야. 영남대학 이사야 그 양반이. 그 지방에도 말이 좀 우스운 사람도 있어. 지방에서 다 끌어들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 거절당했어요. 응? 그건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김용환 씨가 와가지고 나보고 또 물어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거 달라고. 그 들고 와서 김용환 씨는 김민종 씨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지난번에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일은 행장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남동구 장관이 차관을 김용환 씨를 시키려고 그런다 이거야.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냐. 장관님, 차관은요, 가정으로 따지면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전체 가족들의 소위 어려운 사정도 다 알아서 하고 고민거리가 다 뭔지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사기를 돕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좀 잘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부 차관하는 김원기 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김용환 씨로 내정한 거를 김원기 씨를 바꿨는데 그냥 바꿔서는 괜찮은데, 그게 김정념 씨가 김용환 씨를 추천한 거란 말이야. 하하. 그러니까 김정념 씨한테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결제 맡으면 그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김원기 씨를 그냥 바꿨으면 괜찮은데, 아마 내 얘기를 한 것 같아. 이재국장이 그러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 그 얘기가 김용환 씨 귀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어서냐. 김영은 씨가 경제수석에서 각 부처국장들 회의도 내가 갔더니 이재국장이 내가 재무부 오는 거를 말이야 바리켓들 쳐놓고 반대한다며? 그래서 내가 아이쿠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 내 중에 장관도 되고 근데 그런데 오히려 날 더 많이 봐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랬는데
그때요, 그 경제가 참 그 1차 오기전이고 2차 오기전 그게 할 때 우리의 의자가 800억 불이 들어왔어요. 800억 불이 들어온 거에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원받았고 또 은행에서 또 뱅크론이다 뭐 이것도 조달하고 그랬는데 참 미국의 그 지원과 협조하에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내자든 내자는 그냥 저축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저축 확대해서 은행에 훈장도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내자를 조달하고 참 저 성장하니까요 이러는 게 신바람이 나는 게 그냥 그때 그 저 제도 조직 다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것들 다 지금 그러다가 그다음에 너무 만들어서 또 축소하고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활발했죠. 일자리가 말이죠. 일자리가 그냥 그 기업체로 가는데 뭐 얼마든지 흡수됐으니까. 지금 이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기본을 잊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주 간단하게라도 지금 이제 만들어 온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요. 그건 지금 저 가만 때 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정책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옛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그래도 해요. 지금 이 나라라는 것이 다만 교육을 다만 예.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네? 지금도 없잖아요. 아니, 옛날부터 없잖아요.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가 지금까지 네. 성장한 거는 그래도 기업들을 길러서 기업들이 제품을 여기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도 마찬가지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내수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적지가 저 크지가 않아요. 일본은 내수 시장 커요. 그래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나는 그래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물건을 여기다 팔려고 그러면 첫째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냐네. 아니 사촌의 떡도 이제 커야 사 먹는다고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싸야지 비싼 거.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가품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도 않아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나온 물건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태리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 티셔츠 하나 보면 옛날에 골프 티셔츠 거 보면 이태리 거는 150불이고 한국 30불이 됐어요. 근데 30불짜리 150불 똑같아. 같은 면으로 만든 건데 말이야. 가격만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 잘 팔렸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지금 말이죠. 생산 코스트가 다르다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베트남에 비해서 그것도 차이 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차이가 많은데다가 그 위에서 좋은 제품을 좀 하더라도 그 조금 그래도 한 거를 사줄만하게 뭐 무슨 저 수준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그게 걱정인데 지금 뭐 저 공무원들이나 뭐 저 기업체들이나 그래도 다 그 제품 아니면 다른 길로 또 살아날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뭐 IT 쪽도 개발하고 난 그런 생각이 현황 경제가 자꾸 이렇게 변화돼 나가니까 새로이 변화되어가라는 그 추세에 적응하면서 기업들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별 말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허둔 소리를 너무 해서 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움될 만한 얘기도 못하는 말이네.